확실히 세미 매트 파더라고요. 너무너무 제 취향을 저격한 거예요. 육각형 같은 쿠션을 찾고 싶다. 파우더는 말해 뭐해. 3,000원. 요거의 업그레이드 버전이 출시가 됐어요. 뭐야, 너무 짜릿해. 코스파 3대장을 가지고 왔습니다. 우리몰라이분들 안녕하세요. 아랑입니다. 여러분 상반기 결산 때임 스킨케어 편을 잘 보셨나요? 자, 이제는 잊지 않고 색조 편으로 왔는데 색조 편들은 제가 딱 좋아하는 애들이 몇 가지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딱 좋아하는 아이템들 베스트로 선정해가지고 가지고 왔으니까 하반기에도 잘 쓸 것 같은 제품들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고 제가 약간 여름 타겟으로 가지고 온 아이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요즘같이 더울 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지금부터 저랑 같이 영상 보러 갈까요? 시작합니다. 여러분 파운데이션이랑 쿠션을 가지고 왔는데 일단 제가 좋아하는 취향을 얘기를 해보자면 전요 살짝 세미 매트파예요. 그리고 피부 타입 자체는 약간 건성에 가까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글로우파는 아니에요. 글로우파 제품들 써봤는데 저는 확실히 세미 매트파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세미 매트 파운데이션 그리고 쿠션을 소개해보려고 하는데 자 부동의 1위 헤라 블랙 쿠션. 제가 예전에 영상에서 헤라 블랙 쿠션을 한 8개 9개 정도 썼었고 이걸 잘 쓰다가 약간 잊고 살았던 전남친 같은 느낌인데 이 전남친이 잘생겨져서 다시 돌아온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업그레이드가 되어가지고 리뉴얼이 됐는데 너무너무너무 제 취향을 저격한 거예요. 기존의 헤라 불크의 가장 큰 장점인 커버력? 밀착력은 그대로고 이번에 커 얇고 고와져가지고 요즘에 진짜 잘 써주고 있어요. 여름철에 더 잘 맞을 제형감이라서 지성분들이나 기름기 많으신 분들한테도 추천드리고 싶고 딱 세미 매트 제형을 잘 잡았어요. 두 번째로는 제가 겨울을 넘어서 봄까지 정말 잘 썼던 거는 바비브라운. 이 바비브라운이 얇고 약간 텐션감도 느껴지면서 밀착력도 괜찮아가지고 추천드리고 싶고요. 아니 리뷰를 하는데 여기 아래서 강아지가 자꾸 탈락 프로 방꾸냐 이놈아. 절로 가. 가벼우면서도 밀착력이 좋아가지고 잘 써주고 있는데 요즘 여름철에는 약간 무너짐이 느껴지다 보니까 저는 왠지 모르게 요즘엔 손이 잘 가지는 않더라고요. 몇 년째 잘 써주고 있는 거는 자 말해 뭐해 정샘물의 에센셜 스킨 누더 쿠션 엔라이트. 여름철에는 역시 정샘물이죠. 확실히 밀착력 커버력 너무 좋은 제품이고 깔끔하게 발리잖아요. 정성 들여서 베이스 메이크업 한 느낌? 무너짐도 심지어 잘 없어. 그래서 진짜 다각형의 약간 육각형 같은 쿠션을 찾고 싶다 라고 한다면 저는 정샘물 추천이요. 작년도 잘 썼고 올해도 잘 쓰기 때문에 얘는 말해 뭐해. 약간 정샘물 하나로 끝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제가 작년부터 너무 잘 쓸 힌스 쿠션이 너무 잘 맞아요. 안에 메쉬망이 가볍게 들어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지 이 쿠션 자체에 파운데이션을 고르게 묻혀주는 느낌? 피부에 얇게 올라가기도 하고 수정 화장할 때 진짜 깔끔하게 돼요. 무너짐도 잘 없고 수정 화장하기에도 괜찮아서 아직까지 잘 써주고 저 오늘 베이스 메이크업도 힌스를 해줬어요. 뭔가 휘뚜루마뚜루 쓰기에도 좋아가지고 힌스는 제가 올해 여름에도 잘 쓰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앞에 소개했었던 정샘물이랑 힌스가 작년부터 정말 꾸준히 잘 썼던 제품이라면 요즘 약간 급부상해서 너무 잘 쓰는 제품도 있거든요. 짜잔, 루나. 루나는 제가 영상에서도 얘기했듯이 세미매트의 장점 그리고 글로우의 장점을 약간 합쳐놓은 듯한 느낌이라고 했었어요. 글로우를 좀 안 좋아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약간 시간이 지나면 기름기처럼 올라오고 얼굴에 그 단점을 약간 부각시키는? 앞볼에 이 팔자주름을 부각시키는 느낌이 있어가지고 썩 좋아하진 않거든요. 근데 이제 글로우의 장점도 있죠. 되게 촉촉한 거. 그리고 세미매트의 장점. 되게 이렇게 피부가 뽀용뽀용해지면서 밀착력이 좋은 거. 그 두 개의 장점을 이 하나로 다 담은 듯한 느낌이에요. 안에 고체 파운데이션 같이 진짜 이렇게 단단한 제형감이 느껴지는데 이 고체 파데 위로 메쉬망에 한 번 걸러주면서 진짜 얇게 발려요. 피부 타입 상관없이 추천하기도 괜찮고 아니 이렇게 좋은데 광고를 안 해요. 너무 답답해. 우리 좀 사람들이 알아줬으면 좋겠는데. 제가 요즘 적극적으로 영업을 하고 있는 쿠션 중에 하나예요. 그리고 컬러 코렉팅 제품들이 요즘 많이 보이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잘 쓰는 거는 이거 뭐 다들 예상을 했겠지만 저는 에스쁘아를 정말 잘 씁니다. 에스쁘아의 듀라이크 젤로 토너 쿠션 누디 피치랑 그리고 뉴트럴 모브 둘 다 잘 써주고 웜톤이라서 그런지 스노우 블루는 너무 피부가 뽀얘져가지고 저한테는 딱 이 뉴트럴 모브까지가 잘 맞는 것 같고요. 기습 질문 갑니다. 어떠셨어요? 괜찮았어요? 오늘도 오. 피치하고 컨실러
컨실러하고 저랑 거의 비슷해요. 저도 누디피치나 뉴트럴 보고 써주고 딱 컨실러로 마무리해주는데 이게 이렇게 짜서 쓰는 타입은 좀 귀찮잖아요. 묻어남도 있고 수정 화장하기도 조금 불편한데 얘는 쿠션 타입이라서 그 점이 가장 만족스럽고 그냥 진짜 피부에 얇게 잘 올라가. 지속력도 괜찮아. 그리고 너무 좋아가지고 여름철에 진짜 나는 파데프리를 찾는다라고 한다면 파데프리용으로 완전 추천이요. 저는 너무 잘 써서 사서 쓰고 또 사서 쓰고 저희 앞에 계시는 우리 피디님한테도 제가 사서 선물로 드렸을 만큼 너무 좋아하다 보니까 적극 영업하는 중입니다. 그리고 이제 모공이나 프라이머 베이스 쪽으로는 제가 잘 쓰는 거 아워글라스의 베니쉬 프라이머. 아워글라스 메이크업 아티스트 선생님 분이 직접 저한테 추천을 해줬었던 제품이고 그때 이후로부터 지금까지 정말 잘 써요. 아워글라스의 프라이머가 한 두 가지 종류 출시된 걸로 알고 있어요. 요 지금 소개해드리는 베니쉬가 처음에는 약간 크리미한데 마무리감은 포슬포슬한 느낌이거든요. 물에도 강하고 땀에도 강하다라고 하더라고요. 그 메이크업 선생님이 너무 칭찬을 해줘가지고 제가 구매를 했는데 진짜 잘 써줘요. 화장 지속력도 오래 가게끔 유지도 시켜주고 확실히 쓰고 난 베이스도 쫀쫀하게 잘 먹기 때문에 이 제품도 아직까지 잘 써주고 있고요. 컨실러는 저는 삐아 제품 잘 써주고 있어요. 삐아 처음 출시할 때 제가 거의 피켓팅 하듯이 알람 맞춰놓고 구매를 했거든요. 스파츌러랑 컨실러랑 어떻게 합칠 생각을 했는지 제가 그때 영상에서 이거 조상님이 점지해준 것 같다고 했었는데 너무너무너무 좋아요. 이거 하나로 얼굴에 다 깔고 싶을 정도로 밀착력도 좋지? 진짜 얇게 발리지? 얇게 발리는데 커버력까지 나쁘지 않지? 너무 괜찮아. 커버력이 엄청 썩 좋진 않아요. 그냥 나쁘지 않은 정도야. 커버력을 조금 더 올려줬으면 더 좋았을 텐데 이런 제품 많이 내주세요. 저는 커버력이 개인적으로 조금 아쉬웠기 때문에 이 삐아에서 커버력을 조금 더 올려가지고 내줬으면 더 좋았을 텐데 라는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존버다는 승리한다. 삐아 꼭 내주세요. 파우더는 말해 뭐해. 3,000원. 입큰이 승리를 했습니다. 여러분 다이소 제품이요. 깡패예요. 제품력이 너무 좋아요. 처음에 저는 다이소 제품들이 나왔을 때만 해도 약간 싼 맛에 구매하는 느낌이라 생각했는데 아니요. 여러분 제품력이 너무 좋다 보니까 요즘에 저 다이소 제품들 잘 써주고 있고 그중에서 가장 잘 쓰는 건요. 입큰이요. 피부가 약간 코렉팅되는 느낌으로 뽀얗게 올라가면서 얇게 밀착이 되다 보니까 짱! 그리고 휴대성도 좋아, 가격도 좋아, 안에 거울도 붙어있어. 너무 괜찮아서 가성비 제품으로 소개를 하고 싶고요. 파우더 이것도 잘 써줘요. 웨이크 메이크. 이거 지방지 저렴이라고 하는데 지방지 저한테 조금 입자가 굵었거든요. 얘가 훨씬 더 얇아서 컬러 코렉팅 파우더로는 추천. 그리고 개인적으로는 1호가 가장 마음에 들었어요. 약간 그 푸른빛이 살짝 들어가 있어서 톤 자체를 뽀얗게 만들어주는 느낌이라서 완전 합격이고 얘는 칭찬할 게 어딨지? 나 있는데 웨이크메이크에서 파우더를 구매하면 파우더 브러쉬를 주는데 이 브러쉬가 너무 좋아요. 써보셨어요? 안 써보셨어요? 완전 그냥 허덜허덜허덜허덜거리는 게 그냥 거의 바람에 날릴 것 같아요. 이걸로 이렇게 탕탕탕탕 쳐주잖아요? 너무 좋아요. 아 이거 빨리 만져봐야 돼. 허덜허덜허덜거리는 게 너무 좋아요. 진짜 좋죠? 아니 너무 좋아 이 부들부들거림. 어쩔 거야. 그래서 저 얘를 따로 사고 싶었거든요? 근데 외매를 사면 얘를 줘요. 그래서 여러분 그냥 이거를 산다라고 생각하고서 외매 파우더를 구매해도 괜찮아요. 진짜 이 허덜허덜거림이 어머어머어머 너무 좋기 때문에 완전 추천. 블러셔는 제가 잘 쓴 거 토니모리요. 토니모리의 치크톤 젤리 블러셔 잘 써주고 있는데 푸딩 제형감처럼 저게 촉촉한데 약간 단단한 제형감이 느껴지거든요. 뒤에 있는 내장 퍼프로 퉁퉁퉁퉁 두드려주면 그 얼굴 자체가 뽀용뽀용해지는 느낌으로 올라가거든요. 약간 요즘 유행하는 그 5세대 아이돌 분들이 이렇게 눈 밑에다가 이렇게 블러셔 많이 하잖아요. 그런 그 아일린 느낌을 연출할 수 있어서 요즘에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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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 써주고 컬러에 따라서 약간 미세하게 펄 입자가 들어간 것도 있거든요. 제가 원래 블러셔에 펄 들어간 걸 별로 안 좋아해요. 얼굴이 조금 인위적으로 보여가지고 써봤는데 미세하게 들어가 있어서 그런지 얼굴의 볼륨감 자체를 약간 채워주는 느낌인 거예요. 너무 만족스러워가지고 제가 다 비교를 해봤는데 저는 이 토니모리가 가장 만족스러웠고요. 이게 토니모리랑 또 잘 썼던 거는 피! 피도 좀 잘 써가지고 피도 같이 추천을 드리고 컬러 톤 차이가 좀 심하지는 않아가지고 전 색상을 다 구매할 필요 없을 것 같고 딱 자기한테 잘 맞을 것 같은 컬러들 한두 개 위주로 선택을 해줘도 괜찮을 것 같아요. 올 상반기에 섀도우 팔레트 뭘 잘 썼나 했는데 제가 올 상반기에 섀도우 팔레트를 구매를 한 것도 많이 없고 립
리뷰를 한 것도 많이 없더라고요. 올 봄, 여름에 내 마음을 흔들어 놓은 팔레트들이 많이 없었던 것 같아요. 찾아보니까 그냥 작년부터 정말 잘 썼던 이거 원복숭아, 어뮤즈 올해에도 너무 잘 썼던 제품이고, 이걸 힙펜이 보이죠? 그래서 바닥에 보일 정도로 잘 써주고 있고, 또 괜찮았었던 거는 신상 라인 중에서는 그나마 데이지크가 가장 가성비로 잘 뽑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들어요. 29고 컬러감도 괜찮고 펄감도 괜찮고 구성도 괜찮아서 저는 이 팔레트가 가장 만족스러워서 이 제품으로 추천을 하고 싶어요. 브로우 중에서는 클리오죠. 클리오가 뭐 브로우 잘하니까 올 상반기 내내 너무나도 잘 썼습니다. 제가 원래 베네피트를 좋아하거든요. 베네피트가 진짜 부드럽게 발려서 그 부드러운 발림성 때문에 좋아하는데, 클리오가 베네피트랑 진짜 유사한 발림성이고 컬러감이 한 번에 진하게 올라가지도 않아서 여러 번 터치를 해줘도 된다라는 점이 만족스러웠어요. 그리고 세심하게 그릴 수도 있고 면으로도 채워줄 수가 있어서 초보자분들 쓰기에 괜찮은 제품이고요. 애교살은 자 컬러그램 진짜 이 진짜를 제가 진짜 좋아하잖아요. 제가 영업을 너무 많이 하고 다녀서 요즘에 제 주변 유튜버 친구들은 아 아랑이 애교살은 진짜구나 라는 걸 알 정도거든요. 제가 다른 애교살 라이너도 안 써본 것도 아니고 많이 써봤지만 진짜 부드럽게 발리고 진짜 내 스킨톤 같은 느낌을 연출하는 거는 컬러그램의 03번 진짜. 그 저는 아직까지도 너무 잘 써주고 이거 없으면 이제 애교살 못 그려요. 그 정도로 잘 써주고 가격 대비 비교해봐도 가격도 굉장히 합리적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컬러그램 상반기 아이템으로 추천드리고 싶고요. 아유 라이너 되게 너무 잘생겼어요. 이거 뭔지 아시죠? 이야 릴리바이레드 두 가지 컬러를 진짜 잘 썼더라고요. 얘는 멜로우 코랄이랑 더스티 시더. 이 두 개는 엄청 오래된 걸로 기억해요. 제가 5-6년 전부터 얘를 썼는데 닳고 닳아서 굳어서 안 나오면 또 버리고 또 사고 하는데 아직까지도 진짜 잘 쓴다. 상반기 내내 너무 잘 썼다. 언더라인 채워줄 때도 괜찮고 눈꼬리 음영 빼줄 때도 괜찮아서 잘 써주고 있는데 이거의 업그레이드 버전이 출시가 됐어요. 뭐예요? 다른 브랜드에서 출시했어. 투쿨포스쿨 아트클라스의 스머징 트임 라이너인데 이게 왜 좋냐고 물어본다면 앞에 소개했었던 릴리바이레드랑 똑같이 컬러감은 붉은 기가 살짝 들어가 있는데 뒤쪽에 스머징 할 수 있도록 브러쉬가 같이 들어가 있어서 스머징 해주기도 괜찮고 이렇게 입술 라이너 따주기도 괜찮고 눈꼬리 빼줄 때도 괜찮아서 요즘에 잘 써주는 거는 투쿨포스쿨. 이 제품도 올 상반기 내내 너무나도 잘 썼고요. 아이라이너는 아워글라스예요. 아워글라스가 짱입니다 여러분. 아이라이너 아직 정착 못했다고요? 특히나 무쌍이나 속쌍이나 눈두덩이 살이 많아서 눈살이 약간 찝히시는 분들은요 아워글라스 꼭 한 번만 써보세요. 여러분 진짜 아이라이너 정착할 수 있어요. 내가 이렇게까지 호소하는 거는 너무 좋아서야. 저는 뷰티컬리에서 사서 써봤는데 너무 괜찮아가지고 요즘에 3개씩 쟁여놓고 쓰거든요. 아워글라스 얘는 약간 숨은 꿀템이고 사람들이 잘 몰라서 그렇지 이거 발림성 너무 좋고요. 진짜 깔끔하게 발리고요. 지속력도 너무 좋아. 번짐도 없어. 진짜 깔끔하게 메꿔주다 보니까 완전 추천. 그 다른 아이라이너 제가 많이 써봤거든요. 올영에서 유명한 데 많이 써봤거든요. 발림성이 좀 떨어지거나 약간 두껍게 발려지는데 얘는 1.5mm로 그냥 얇은 그 자체 거의 슬 타르거든요. 너무 좋아서 꼭 써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몇 년째 잘 쓴 마스카라는 에뛰드죠. 에뛰드 컬픽스. 근데 이번에 민스코님이 공동 개발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야 너무 짜릿해. 이 기존 컬픽스도 너무 좋았는데 스코님이랑 만들면 얼마나 잘 만들었을까 진짜 너무 기대하고 있어가지고 상반기 내내 너무 잘 쓴 거 에뛰드 컬픽스요. 요거랑 약간 대항마로 요즘도 잘 써준 애가 짜잔 뮤드요. 뮤드도 깔끔하게 발리고 약간 롱래쉬 그리고 컬링감도 괜찮아서 이 뮤드도 정말 잘 써주고 저는 블랙이랑 브라운 둘 다 쟁여놓고 쓰거든요. 물랑이 분들 중에서 속눈썹 자체 약간 힘이 없으신 분들이라면 뮤드 써보시는 거 추천을 드릴게요. 자 틴트를 소개를 해보려고 소개했었던 영상들도 살펴보고 제가 구매 내역도 살펴봤거든요. 저는 진짜 확신에 포슬포슬 파더라고요. 나는 왜 이렇게 포슬파지? 인중 쪽이 약간 이렇게 짧아서 그런지 저는 글로우 립을 바르면 여기가 더 이렇게 튀어나와 보이는 느낌이 드나 봐요. 그래서 저는 포슬파인 것 같은데 자 그래서 포슬파 3대장을 가지고 왔습니다. 정말 지독하고 애정하고 사랑하는 웨이크 메이크의 워터 블러링 피싱 틴트. 이번에 또 신상 컬러가 나가지고 구매를 해봤거든요. 이 정도로 꾸준히 애정하고 있고 상반기 내내 너무나도 잘 쓴 제품이고요. 또 괜찮았었던 거는 릴리바이레드. 웨이크 메이크보다 조금 더 가벼워요. 그래서 확실히 끼임이나
혹시나 유플레 현상 적으신 걸 찾는다면 이것도 추천이고, 그렇다고 해서 이 릴리바이 레드가 유플레가 없냐라고 물어본다면 그건 아니에요. 하지만 진짜 약간 무드 있게끔 약간 뮤트한 느낌으로 출시가 됐었고 컬러감도 괜찮아서 저는 잘 써주고 있고요. 유플레 현상은 참고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지금 요거는 투쿨포스쿨. 투쿨포스쿨은 가볍고 컬러감도 예쁘게 올라가고, 저는 가장 또 마음에 들었었던 게 보통 이런 워터리하면서 픽싱되는 틴트는 처음에 있는 컬러감은 진짜 뮤트한데 시간이 지나면 약간 탁해져요. 근데 얘는 그런 탁함을 잘 잡았어요. 시간이 지나도 탁해지지 않다 보니까 진짜 뽀얀 컬러감을 원하신다면 투쿨포스쿨도 추천드리고, 세 가지를 비교를 했을 때는 워터블러링 픽싱 틴트가 조금 더 무겁고 중간 정도가 릴리바이 레드, 가장 에어리한 질감으로는 투쿨포스쿨 추천드리고 싶어요. 자, 여기까지 색조템도 탈탈 털어봤습니다. 몰랑이분들, 저희 상반기 알찬 색조템들 소개를 해봤고, 몰랑이분들이 또 상반기 내내 너무나도 잘 썼던 아이템들이 있다면 댓글로 달아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오늘도 무슨 하루 아랑하는 하루 되세요. 안녕.